날은 아직 선선하지만 봄도 됐으니 오늘은 좀 신나는 곡으로 출발해보자. 그래, 오늘은 어떤 곡을 할 건데? 재즈를 한 곡 들어볼까? Creole Jazz라는 곡을 연주할 건데 그리 어렵지도 않으면서 빠른 리듬이 아주 신나게 만드는 곡이지. 우와, 나쌤 발음 엄청나네. 그래서 그 크리올은 뭔 뜻인데? 이 말은 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난 유럽인들의 자손을 뜻하는 말이래. 유럽 혈통이지만 태어난 곳이 식민지다 보니 차별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 혁명도 일으키고 그랬다네. 요즘엔 통상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을 통칭한다고 해. 그럼 크리올 재즈라는 건 그 사람들이 만든 건가 본데? 아무래도 피가 섞이면서 문화가 융합되고 하다 보니 음악에도 자연스레 반영이 된 거겠지? Creole Jazz는 주로 스윙을 기반으로 즉흥 연주, 블루스 스케일, 다양한 악기 구성이 특징인데 이건 재즈하면 떠오르는 뉴올리언스 음악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지. 오, 그럼! 강의는 이쯤 하면 됐고 어떤 곡인지 이제 들어볼까? 나 가는데? 안녕.